룩이 완전 대학생 룩이다. 직딩 룩 아니야? 어, 직딩인데? 캐슬이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 다음 주거 다 해놓은 거. 단풍이 남아있어. 왜 수유정 트레이더스야 우리? 우리 분명히 공룡 가고 있었는데. 피자 먹어? 아니면? 와, 이 엄청난 크기. 미쳤다 크기. 막 사는지도 몰라. 아~ 응. 와, 개 짜다. 진짜 이 체다 치즈. 야, 너무 맛있는데? 응. 너무 꼬잔데? 진짜 맛있다. 야, 개 짜. 응. 야, 개 맛있다. 얇고 촉촉해. 응? 이것도 맛있어. 확실히 피자에 페퍼로니가 있으니까 엄청 맛있어. 야, 언니 나 이 치즈 되게 중독하는데? 완전 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응. 야, 이거 다 쪼갔어, 그쵸? 와, 나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 진짜 한 판 사가면은 거의 2주 먹어. 야, 이제 한 주 갔는데 한 판은? 응. 이만한 거 아니야? 응.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15,000원. 하이프보다 맛있는데? 하이프 페퍼로니보다 맛있는데? 모욕이다 모욕. 와, 피자 끝도 너무 맛있는데? 야, 피자 두 조각도 시켰다 했지. 아, 진짜 막 쌉싸는데. 근데 우리 오늘 여기서 그냥 버터찌개 응. 하고 갈래? 와, 얘도 미친 거 아니야? 또 이거 먹으니까 이게 또 맛있다. 빵 개쫀득해. 뭐야? 이거 우리 개좋은 선택 아니었어? 1136번에 감사하자. 진짜 잊지 못해. 갑자기 무슨 이마트 트레이더스 왜 돌아가? 왜 돌아가? 아니, 난 당연히 그 버스 자체가 없는 버스였어. 분명히 인터넷에 뜨지 않는 버스인데 얘가 가는 거야. 그래서 뭐지? 개이득이다 우리 불쌍해서 선물 내렸나 했더니 여긴 그냥 피자가 아니라 크림빵을 먹는 거 같아. 오히려 좋아. 피자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응. 근데 저거 지워. 어떻게 지워? 코스트코.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에서 원래 이런 게 팔았거든. 코스트코 가면 양파 잘라져 있는 거랑 머스타드랑 케첩 같이 넣어가지고. 니 그거 몰라? 코스트코 가본 적도 없어. 뭐 어디 뒤에 있어야 나겠지. 문 찐다. 또 슈크림. 어, 이 트레이드스 세권에 항상 진짜 부럽다. 응? 나야. 근데? 점포 가면? 어. 야, 슈크림 진짜 맛있다. 달달해가지고. 이건 여긴 종류가 진짜 맛있고 끝, 빵 끝이 개맛있어. 슈크림. 그냥 피자 먹으러 나오기 너무 좋다. 응. 트레이더스. 나 트레이더스 빵 여기 파는 거 주문하고 오겠어. 피자 보고 올래? 보고 오자. 치즈 피자를 또 시켰어. 피자는 아까 돼? 무슨 일이야? 아까보다 더 큰 거 같다? 몰라, 나. 떨린다. 뭔가 뜨거운 거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방금 나왔나 봐. 왜 이렇게 뜨거워? 이 위에 이 흰 색깔 치즈 아까 그 까망베르 치즈 아던데. 아까 오빠 방금 나온 게 아닌데. 야, 입에 기름이 너무 맛있어. 아까가 더 맛있어. 이 치즈 쭉 넣고. 박스가 우리를 일로 인도해줬다, 거의.
나 치즈만 다 먹었어. 왜 애를 발가 밖에 왔냐? 맛있다. 아, 기름. 미국에서 먹는 느낌. 미국 대형 피자 가게. 근데 여기 바깥 분위기도 뭔가 되게 미국스러워. 뭔가 이렇게 크게 건물들이 있는 거. 그냥 새로운 공간이라 그런가. 지금 열이 받는다. 근데 불고기도 맛있었겠다. 먹물 좋다. 그래, 나 색깔이 뭔가 응. 맛있어 보이네? 응. 와, 왜 이렇게 쫄깃해? 응. 또 맛있겠다, 저번에 그거니까. 슈크림. 빵이 왜 이렇게 쫀득해? 치즈볼 같아, 빵이. 500원의 행복. 이제 회전초밥 아니냐? 이 언니 슈크림이랑 체다 막 둘 다 있는 것 같아. 야, 얘가 찐이었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킨 거지. 3,500원 값을 하네. 고기 약간 삼겹밥 되게. 진짜 불고기잖아. 응? 이거 트레이저셋 사는 불고기 맛이야. 고기가 약간 질게. 질겨. 응. 응. 고기는 한참 씹어야 한다. 불고기 없는 불고기 피자가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스타 치즈 피자가 제일 맛있다.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세 개 다 시켰으면 네 개 안 시키고 세 개로 끝냈을 텐데. 맞아. 난 딱 두 개 크기 보고도 양만 섞었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때는 맛있다. 그때 맛있어? 근데 이 체다치즈는 좀 굳었는데 그래도 맛있어. 뭔가 슈크림만 있는 거야. 맛있는 거 같아. 주기적으로 와야겠어. 야, 트레이더스 서울에 여기밖에 없어. 뭐? 다 고향 스타필드점이랑 그 김포점 있잖아. 서울 사람들 그럼 트레이더스 모르는 사람들 많겠네? 그러니까 부산은 왜 이렇게 많아? 몰라. 부산 연산동에 있고 서면에 있고 연산동이랑 서면이 거리가 차로 30분도 안 걸려. 그거야? 여기 월계야? 응. 아, 이 크림이 미쳤네. 야, 이거 거의 돌체테리아 먹물 그 빵이다. 와, 맛있다 이거. 응. 고소해. 응. 그 밑에 것만 있어도. 응. 야, 이거 두 개 조합이 제일 맛있는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진짜 세상 제일 최고 고급진 바닐라 아이스크림 엑소런트 밥이야. 근데 이게 콘으로 나왔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피자 왜 4개나 먹었냐고. 진짜 피자 4개만 안 먹었어. 나 진짜 좀 평가 하면 되나? 어어어어 이 정도 이 정도야 뭐. 만 원밖에 안 해. 이거 차가우면 개맛있을 것 같아. 근데 크림이 엄청 느끼한 크림이거든? 근데 맛있어. 그치? 맛있네. 맛있다. 야, 이거 춘삭빵. 이거 진짜 근데 치약 같아. 내가 민초고가지고 치약이라 하지 않는 편인데도 치약 같아, 이거. 근데 맛있는 치약. 오. 야, 이거는 덜 치약인데? 맛있어. 야, 이거 차가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차가울 줄 알았는데 크림만 보면 치약 같아 진짜. 생각보다 안 느끼해. 응. 응? 난 초코칩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미친 고기. 대학생인데? 마음도 엄청 부드러워. 야, 뭐야? 야, 아메리카노 먹어 진짜. 진짜 내가 먹어본 크림 중에 제일 크림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거 사줬다고 트레이더스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 엄마 절대 안 가. 이게 음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와, 나 화해.
진짜 이빨 안 닦아진다니까? 민트 초코는 제일 맛있는 거야. 근데 너무 잘 만들었네. 역시 내가 트레이더스 얼마나 좋아했다고. 배신하지 않아. 근데 크기랑 가격이 이게 음식이 아닌 걸 먹고 있는 느낌이야. 나 솔직히 빵이 부족하게 느껴질 줄 알았거든? 근데 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크림만 있었어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하늘에 녹는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초콜릿은 개 느낄 줄 알았거든? 근데 거의 이만큼 더 잘 들어가. 안 느끼해. 여기 사람들 너무 부럽다. 이 정도면 회기 빼고 다 부러운 거 아니야? 예술이야, 예술. 이 맛. 어, 크림. 와, 배불러. 아, 찐은 멈출 수 없는 맛이야. 엄마 치약 먹는 거야, 치약. 이빨 닦고 있을 뿐이라고. 아, 짜증나. 하지 말걸. 자제가 안 돼. 멈출 수가 없어. 나 약간 거지였지 않아? 거지야. 크림빵 퍼먹기. 어, 진심 멈출 수가 없네. 내가 길에 있는 애 데려와서 케이크 사준 거. 아, 진짜 멈춰야 돼, 신영아. 아, 그만, 그만. 약간 어디 치는데, 나? 음식에 취한 거야, 그냥. 이제 진짜 그만. 이제 끝. 절반 선을 지나갔어. 와우. 월게스.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 좋은 거지. 덜 먹은 거 같은 거. 몇 개. 당황스럽네. 또 동아리 가는데 좀 늦게 나와서 큰일 났어요. 근데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다. 초코 크림빵 그림의 빵에서 인스타로 보내주셨던 건데 맛있네. 빵피는 엄청 푸석푸석한데 그 푸석함이 씹을수록 그냥 통밀빵 느낌. 통밀식빵. 크림이 맛있다. 이거 녹았을 때 크림 궁금한데 오늘 먹을 줄 알았으면 꺼내둘걸. 나름 끝까지 차있어요. 크기도 꽤 크다. 크림이 맛있네. 크림이 아이스크림 같아서 더 맛있어. 빵이 거친 느낌은 있는데 건강한 빵일걸요? 초코 먹었으니까 바닐라. 바닐라가 아니라 우유 크림인가? 얘는 조금 더 녹았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이 밑에 초코에도 초코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진하고 맛있어요. 담백한 빵이랑 잘 어울리는 기분? 초코가 훨씬 진하긴 하다. 개빵이 조금 질깃해요. 되게 치아바타 빵 같아요. 근데 크림 진짜 많이 들었다. 이렇게 초코 가득. 이 크림이 약간 느끼한데? 또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크림빵 먹은 겸 다 먹자 해서 크림빵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초코 크림빵. 그래서 너무 얼어있어요. 여기 밑에 초코 티 나온 거 맛있다.
차가. 손시력. 여기 위에는 크림이 이 정도가 빵인데 여기 밑에가 이만큼이 빵이에요. 부조화 빵. 근데 어쨌든 크림 많고 크림 양 진짜 장난 없다. 그러니까 다 이거 빼면 다 크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응? 크림 양이 너무 많은데? 크림을 먹는 걸까? 빵을 먹는 걸까? 크림빵 4개를 해치울 줄이야. 아, 안 잘려. 확실히 우유보단 초코가 맛있다. 아, 자꾸 톡에서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얼려서 먹으니까 더 안 물려가지고. 또 쿠키 먹는 미쳤죠? 아까랑 같은 것 같겠지만 또 가져온 조각입니다. 어쩌면 좋죠? 너무 맛있어. 진짜 마지막 거의 절반을 가졌어요. 그럼 그냥 다 꺼내서 먹지. 결국 다 먹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 위에가 너무 커. 넓어 위로. 그치? 너무 많이 벌어졌어. 한 요 정도만 쓸 걸. 아니 진짜 애를 확 다 찍어놨네. 말이 시려워. 말이 시려워. 이걸 안 먹었잖아. 몰라.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딸기잼까지 있다. 우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니까? 잘 어울려. 근데 진짜 이 딸기 왜 이렇게 맛있어? 맞지? 너무 새콤하지 않아? 딸기 좀 쉽대요. 맛있어. 냉동 딸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딸기 미친가 봐. 얼굴 이거. 크림치즈가 되게 두부질감이야 약간. 약간 몽글몽글몽글. 초딴 나무치즈보다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역대급이야. 얼굴에 맛이 진한 건 아닌데 향긋해. 근데 딸기 너무 맛있어. 딸기잼이랑 되게 잘 어울리구나. 완벽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손이 시려. 베슬보다 훨씬 맛있어. 나 베슬도 맛있는데. 밤이라고? 초점점이 초점점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근데 크림치즈 아니 크림 질감이 되게. 야 이게 팥도 있으니까 진짜 맛모스 맛도 난다. 뭐가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입 너무 맛있다. 뭐가 더 맛있어? 그거 뭐 쩌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야, 우리 메뉴 잘 모르는 상태로 샀는데 둘 다 우리 취향인 거 샀네? 야, 방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다. 아, 크림. 근데 크림이 약간 뭔가 크림 질감이 되게
입에 남는 크림? 와 이거 진짜 결자르다. 결자? 맘무스 롤? 천재인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미친 게 진짜 이거 이 가운데 한 입 먹어. 나 진짜 기절할 거야. 진짜? 와 당면 아름답다. 미쳤어 진짜. 통밥. 이거 호지 맛이 이 맛인 거야. 아 근데 이게 호지야? 응. 너무 맛있지 않나? 이 약간 낙엽 향. 진짜 찐 그 가을의 맛. 호지가 이런 맛이야. 호지가 약간 낙엽 맛 나잖아.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매력 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네가 방금 나 한 입 먹고 있는데. 나 반응을 엄청 기대하면서 먹는다. 나 미가 그 정도 못 미치면 어떡하지? 약간 반응에 그거 했거든? 근데 바로 나와. 너무 맛있다. 정말 호주 크림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지 않네. 그리고 시키는 게 진짜 많아, 견과류. 좋아, 근데 밤도 진짜 달달하다. 응. 야, 이게 진짜 맛있다. 딸기보다 딸기 있는 부분이 나 진짜 맛있고 견과류 씹히는 게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미쳤어. 이거 색감이 찐으로 호지차를 씹어 먹는 거야. 근데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마블링 뭐야? 빵 마블링. 빵 블링.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맛있는 게 있지? 대기업 아니야? 이 정도면? 대기업인데? 아야. 키네. 와 생초콜릿. 처음에 저도 알죠. 응. 호지. 응. 딸기. 응. 미쳤지. 응, 진짜. 와 진짜 멋지게. 응? 짠맛. 야 이 먹물빵 맛도 난다. 근데 확실히 빵피는 어글리 훨씬 부드럽다. 확실히 빵 자라래 크림 자라는 여기야. 야 근데 언제 뭔가 먹은 거 크림인데. 아 개맛있잖아 이거. 아 나 식감적보다 그래도 어글리야. 그래도 난 어글리 못 변해. 와 이 빵 안에 그 치즈도 진하다. 진짜. 근데 이 전체 다 진해. 진해. 다 진해 진짜. 안에 과자랑. 근데 어글리 빵 중에서 난 제일 안 장점인데 얘가? 과자랑 크림들이 앞에서 춤추는 발레. 손이 개시렸다. 아 너무 맛있어. 아 먹어본 상추 중에 난 제일 내 스타일이야. 중간 크림은 달아. 완전 달아. 이 위안에 짭조름하고. 그래서 네가 이 단 치즈 크림이 좀 그렇구나. 미안해. 나 이 단 치즈 크림이 미친 것 같아. 단 치즈가 되게 단 느낌. 응, 엄청 달다. 내가 가조리했잖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 응. 그게 MT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응. 난 그래서 근데 난 예전에 내가 그래서 그 틀 안에 바뀌기 싫어서 MBTI 안 믿는다 했잖아. 난 알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더 편해. 내 MBTI 그렇게 좋은 MBTI 아니거든? 그걸 바꿀 필요가 없잖아 사실 인생 살면서. 그리고 바꾸는 게 더 스트레스일 거야. 야 그리고 네 MBTI 네 성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존재하잖아. 나와 같이. 아 근데 중간 크림이 진짜 달다. 진짜 달아서 미치겠다. 진짜 언제 속이 엄청 민들해. 고구마 케이크 같아 약간 맛이. 응.
흰색 꿀크림 있는 거 같다. 우와. 와, 냄새. 고구마 그 자체야. 야, 고구마 냄새 미쳤어. 와, 여기는 팥도 따로 또 샌딩 돼 있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삶은 고구마 먹는데? 진짜. 이 삶은... 크림도 많이 안 발아. 응. 야, 이건 고구마야, 그냥. 빵이 아니라 고구마야. 물고구마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맛. 근데 고구마가 지금 입에서 진하다, 엄청. 어떻게 고구마가 다 고구마 맛이 나지? 진짜. 와, 이게 진짜 고구마 덩어리다. 응. 빵 위에 소고기도 진짜 많네. 와. 진짜 크림도 다 진짜 찐 고구마 같다. 뭔가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될 맛이야? 제일 담백해. 근데 맛있어. 고구마 맛이 너무. 고기 달다. 고구마 맛이 왜 이렇게 진하지? 골드 어글리에서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맛. 근데 또 맛있긴 해. 그냥 빵이랑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한 입이 안 갈 때 너무 부드럽잖아. 예술이다. 야, 아까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 네. 우와. 안에 아, 고구마. 미야 생풍사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말하면서 얘기하니까 다 먹었잖아. 나 솔직히 이거 다 못 먹을 줄 알았어. 처음 먹고 너무 묵직해서. 그걸 식사용, 식사 대용 빵 같아. 고구마 두 개 안 먹어? 어? 난 그래도 근데 초점 지역보다 얼굴이다. 근데 둘 다 다 먹으면 되지. 얼굴이 얼굴이 이 이름 뭐야? 어글리 어글리 뭐지 너? 야, 비슷하잖아. 얼굴.